저는 유튜버 뽀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와, 제가 고등학생 때 슈퍼주니어가 정말 인기도 많고 친구들이랑 춤도 따라하기도 하고 진짜 최고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는 것도 실감이 잘 안 나네요. 진짜요? 아, 너무 감사드려요. 뭔가 제 또래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저도 뿌어 영상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어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예성님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슈퍼주니어 하면 떠오르는 대표곡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성님? 슈퍼주니어 하면 물론 멤버들이 예능에서 활약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이 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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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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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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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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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baby Ca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넌 내 거로 만들 거야 넌 차고 뜨거워 table 한여름 소나기 샤워 Like 그런 게 better 난 너를 꿈에 안고 날아 푸른 달을 향해 날아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와, 역시 메인 보컬이라 그러신지 정말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솔로 홍보도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앨범은 이 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네, 특히 밤에 들으면 더 잘 어울릴 만한 바로 뷰티풀 라이트라는 노래를 제가 가지고 오랜만에 컴백을 했어요. 네, 이번 앨범은 전곡 다 개성 넘치고 대중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노래로 수록을 해봤어요. 네, 뷰티풀 라이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성님.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히 예성님과 함께 인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예성님 솔로 앨범의 수록곡 파이어워크 스페셜 드로잉 비디오를 콜라보하기로 했답니다. 예! 음악을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예성님 신곡 파이어워크 스페셜 드로잉 비디오에 들어갈 그림 과정 한번 같이 볼까요? 짠! 정말 오랜만에 스피드 페인팅이네요, 여러분들. 어허! 예성님 앨범 수록곡 파이어워크에 들어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저는 파이어워크를 듣자마자 이런 그림이 딱 떠올랐어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추운 바람이 아니고 딱 기분 좋은 그런 바람 있잖아요. 기분 좋게 불어오는 그런 시원한 밤에 하늘에는 정말 이쁜 별들이 이렇게 수놓은 은하수 하늘이 있고 그 아래에 좋아하는 남녀가 있는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곡을 듣자마자 떠올랐던 이 생각을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기분 좋은 바람은 소풍을 온 것 같다는 걸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빨간 체크무늬 돗자리를 깔고 은하수 하늘을 보며 행복한 느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또는 두 사람이 너는 나의 빛이고 이제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하는 그런 가사 부분도 되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구나.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곡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표현하고 싶어서 시원한 노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색감은 수채화로 표현을 해가지고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콜라보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파이어워크를 듣고 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예성님 곡 파이어워크를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